참을 수 없는 야식의 유혹이 시작됐다. 야식 메뉴가 가장 어울리는 이 계절에 먹어야 할 명품 레시피를 가지고 온 셰프 명현지. 네, 저는 야식 메뉴를 정하는 기준은요, 이제 보통 좀 무겁고 또 칼로리 높고 자극적인 거 많이 찾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음식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또 위에 부담 없이 소화도 잘 되고 또 칼로리도 높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야식의 대표주자 모두 모여라! 출출한 밤이면 밤마다 생각나는 야식 메뉴 베스트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야식의 유혹이지요. 네, 이왕에 먹게 될 야식이라면 건강하게 만들어 먹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죠. 자, 명품 야식을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명현지 셰프님과 함께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요. 네.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 그 스트레스를 좀 담백하게 푸시라고 간장 떡볶이랑 그리고 오늘 두부 김치 부침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야식이 나온다면요. 네. 한 일주일 내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간장 떡볶이와 두부 김치 부침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쫄깃한 떡과 소고기를 달콤 짭조름하게 양념한 명현지표 영양야식 간장 떡볶이와 고소하게 부친 두부 속에 새콤한 김치가 쏙! 든든하고 맛깔난 두부 김치 부침.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간장 떡볶이 재료는 가래떡, 소고기, 느타리버섯, 홍피망, 청피망. 양념 재료는 간장, 설탕, 매실청, 물,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후춧가루. 두부김치 부침 재료는 흰두부, 흑두부, 김치, 달걀, 녹말가루, 참기름, 통깨, 소금,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간장떡볶이와 두부김치 부침. 재료 준비 끝! 네, 간장 떡볶이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네. 자, 요건데요. 저희가 떡이 일단 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가래떡. 저는 오늘 가래떡을 준비했는데, 네.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파시는 거 그냥 구입해서 쓰시면 네. 제일 간편하고요. 뭐 요즘엔 또 조랑떡, 조그만 조랑떡이나 아니면 그 보통 드시는 떡볶이떡. 네. 아무거나 이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굵게. 굵직굵직하게. 여기 또 맛이 네, 있죠. 네. 또 씹는 맛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래떡 준비했으니까 제가 네. 이렇게 좀 썰게요. 그냥 이렇게 한입 크기로 네. 저는 두껍게 그냥 썰게요. 저도 요거는 한번 좀 썰어보고 싶네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한석봉 어머니처럼. 써실 네. 때, 네. 써실 때 네. 뭐 이렇게 그냥 하나씩 써셔도 되고, 써실 때 그러니까 물을, 칼에다가 물을 조금 묻혀갖고 써시면은 네. 좀 더 이렇게. 잘 써실 수가 있어요. 잘 들러붙지 않고. 네, 들러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저는 보통 집에서 이렇게 묵칼 하실 때 이렇게 생긴 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도 또 하면 모양도 좋고. 아. 제가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그렇게 썰어서 줬더니 또 누가 가리비인 줄 알고. 네. 그런 속임수를 재미 삼아. 네, 그리고 네. 양념장을 먼저 만들까요? 네. 양념장은요. 자, 이제 간장 떡볶이니까. 자, 요 양념 중요하죠. 간장 떡볶이는 보통 이제 그냥 떡볶이 그러면 대강 고추장, 고춧가루 들어간다. 요거 알겠어요. 그쵸, 근데 매콤한 거. 간장 떡볶이는 또 어떻게 하는지. 간장 떡볶이는 굉장히 쉬워요. 네. 예. 그래서 매운 거를 또 밤에 야식으로 드시면 속이 또 막 네. 아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간장 떡볶이는 위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서 좋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드럽게 좀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위에 부담 없이 그래서 네. 간장, 설탕 그리고 이거는 참기름이고 또 물도 또 넣어주셔야지 비율이 간장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짜지 않고 네. 그리고 다진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 마늘도 좀 들어가고 네.
설탕 녹여주시고. 네. 이건 저는 또 설탕 또 요 또 줄이고 이제 매실청 또 들어갑니다. 오늘. 야식이니까. 그럼요. 아. 네. 그리고 네. 참기름은요. 제가 지금 여기다 참기름을 넣는데 네. 양념에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 이제 떡볶이 볶고 나서 나중에 불에서 내리기 바로 전에 마무리로 이제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후추 조금 넣을게요. 후추는 네.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깨도 살짝만. 네.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이 끝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간장 떡볶이 양념은 다 된 겁니다. 네, 네, 다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떡볶이 양념을 만드셨잖아요. 네. 이제 제가 또 아까 소고기를 썰어놨잖아요. 네. 네, 소고기 이제 고기 같은 거 넣으실 때는 고기에 밑간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기를 위한 뭐 밑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떡볶이 양념을 네. 이렇게 그냥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아 이걸 떠서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이 자체 양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주세요. 야. 이렇게 해서 좀 조물조물 그러니까 이 야식이니까 좀 네. 간편하네요 좀 네. 네 아주 간편하게 따로 뭐 이렇게 만드실 필요 없이 이렇게 네.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조물조물 조물조물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밑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준비됐고요. 이제 조리만 하면 돼요. 그럼 조리해볼까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열된 네. 팬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 살짝만 둘러줄게요. 고기 먼저 네. 볶을 건데요. 기름만.